네, 안녕하세요. 이화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화동 258-1번지에 소재했습니다. 정말 예쁩니다. 내 맘에 쏙 듭니다. 유기분 사장님이 다육이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알수 있습니다. 왜? 유기분 공방에서 사장님께서 베트남에서 직접 만들어서 공수해서 소개해드리는 유기분을 오늘은 두 가지 가격 같습니다. 무늬 쉐입만 다릅니다. 자, 오늘도 역시 구독자님들 금 샀어요? 어메 그래요? 화분 샀어요? 어메 그래요? 아이고, 그 좋은 흙도 돈 주고 샀어요? 왜? 자, 6만 원 이상 구매 시 10가지 이상 재료가 들어간 쑥수기 2kg 5,000원 판매하지만 드립니다. 12만 원 이상 구매 시 쑥수기 5kg 만 원에 판매하지만 드립니다. 나는 아이고 저거 유기분 거로 몇 개를 만들었어요? 세트로 샀어요. 자, 24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쑥쑥이 10kg, 2만 원 택배비 4천 원, 2만 4천 원을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립니다. 깔망이요? 당연히 드리지요. 자, 오늘은 얼만큼 예쁜 화분인지 구독자님께 소개합니다. 이렇게 예쁜 아이 딱두 가지예요. 딸랑 두 가지인데 그림은 섞여 갑니다. 랜덤으로. 자, 첫 번째 그림으로 볼까요? 제가 좋아하는 그림.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요런 쉐입이고 요런 모양입니다. 짠짠짠짠짠짠짠짠. 아, 이뻐요. 자, 사이즈 갈게요. 기다리세요. 짜자잔. 요런 색감에 요런, 아이고 이뻐요, 아이고 이뻐요. 자, 그다음에 이렇게 풍경분이 있습니다. 아이고, 풍경분은 그 자연의 정원을 그대로 화분에 옮겨 놓은 듯한 요런 화분입니다. 자, 이런 화분이 유기분 1번입니다. 자, 유기분 1번. 사이즈 갑니다. 자, 이렇게 13.5cm. 그리고 높이도 13.5cm. 작지 않습니다. 가격이 하나에 18,000원. 4개 하시면 72,000원. 아유, 8개 하지 마세요. 왜? 세트로 요 1번 4개, 2번 4개를 하시면 될듯 싶습니다. 지가 흰색 좋아한다더니 결국은 싸고 쳤구만. 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얀색 바탕에 이렇게 정말 정교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유기분 사장님께서, 예, 맞아요. 베트남에 가서 어떡해요? 아이고, 이렇게 좀 만들어라. 그래서 현지에서 만들어서 공수해온 유기분 1번은 하나만 8,000원, 4개 하면 72,000원. 요 쉐입은 4개만 사세요. 아이고, 더 사지 마세요. 자, 그리고 2번. 오늘은 딱 1번과 2번 두 가지. 자, 쉐입이 이렇게 다릅니다. 1번과 2번. 아유, 제가, 맞아요. 좋은 것만 보면 그냥 목소리가 올라가고, 아유, 침살에 걸려. 자, 6번, 2번입니다. 짜자잔. 사이즈는 같은데, 쉐입이 이렇게 항아리 쉐입이에요. 아이고, 이뻐라. 아, 봤어요? 짧은 영상에서? 그려요. 자, 하나만 8,000원, 4개 72,000원. 제가 하는 말이, 자, 1번 4개 사세요. 네, 그리고 2번 4개 사세요. 그러면 제가 쑥쑥이 10kg 택배비는 제가 부담하고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며, 그림도 비슷합니다.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단, 쉐입이 다릅니다. 자,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볼게요. 유기분 1번과 2번은 이렇게. 짠짠짠짠짠짠짠짠. 자, 선택에, 아, 그냥 풍경분만 달라고요?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이렇게 네 개를 섞어 놓고 보니 너무 예쁘죠? 아이고, 그냥 정원이 따로 없네, 그래.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네 개를 섞어 놓고 보니, 아이고, 그래. 그러니까 네 개에, 플러스 네개 하면 8개, 14만 4천 원. 네. 유기분이, 제가 그래서 뭔 유기분이라요? 그랬더니, 다육이에 다짜를 뺀 유기분 공방 대표님께서 베트남에 가서, 아이고,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서 가격은 최적 가격으로 이렇게 만들어. 왜냐면 모든 비용이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자, 쑥쑥이 제가 선물 드리는데 얼마나 잘 만들어서 보내드리는지 쑥쑥이 영상 같이 이어갑니다.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거,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지요?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집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이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10,000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0,000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토림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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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쓰,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떡해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 금땡이,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림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요런, 요런. 요게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림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 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광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만 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젯 아주 다, 저처럼 단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림마사 2kg 2,000원, 소림마사 2kg 2,000원. 자, 중림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림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번 만들어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뭐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 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4,000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000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 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